안녕하세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정돈되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 보기에도 안정적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돈을 거쳐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작게는 사람의 실수부터 크게는 산업혁명까지 말이죠. 우주의 시작도 카오스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혼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혼돈은 흔하고 익숙한 것들 사이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새롭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혼돈은 창조인 동시에 파괴이며 새로운 것의 근원이자 죽은 것의 종착역이다.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AI 서비스가 끝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와 식당, 공장까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죠. 머지않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반도체 설계까지 AI가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조던 피터슨의 말을 떠올려보면 혼돈은 창조인 동시에 파괴이며 새로운 것의 근원이자 죽은 것의 종착역입니다. 파괴와 죽은 것의 종착역이 되느냐, 새로운 창조자, 새로운 것의 근원이 되느냐, 그 기회는 혼돈 속에서 춤추고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9시 7분 흘러가고 있고요. 전희진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예, 또 정명환님도 그리고 김영희님도 이승규님도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KBS 콩 뭐 문자 이 게시판 보고 있고요. 오늘 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받아볼게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방향은 예상이 되시죠.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또 다음 달 시민 500명이 함께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국민연금과 관계가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기로 했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이라면 받을 수 있는 이 연금인데요. 이 연금의 이름은 뭘까요? 국민연금 아니고요. 예. 힌트를 좀 드려야 되나요? 예, 어르신들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좋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296님 퇴직연금 아닌데 국민연금 아니고 퇴직연금 아니고 자 다른 답을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어제부터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관련한 내용 살펴보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떤 사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이거 정리해보고요. 또 엔화 예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IT 기업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금 체불에서 막말까지 그 사례도 다양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그 대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네. 이른바 신용사면이 이제 시행이 됐죠? 네. 어제 시행이 됐는데요.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최대 298만 명 그리고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어제부터 이용 가능해졌고요.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치는 이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은 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이게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실제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나이스평가 정보나 뭐 한국평가 데이터, 신용보증기금 같은 이런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막 또 문자 메시지 오고 막 스미싱 네. 스미싱 또 기승을 부릴 텐데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네네. 자 그러면 신용사면이 된다라는 것 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일까요? 신용사면 받으면 결국 이제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고요. 이 평점이 오른 만큼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발급이나 뭐 신규 대출 더 좋은 조건으로 뭐 이렇게 대출 갈아타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뭐 이 대상자들 가운데서 아직 연체 금액 다 갚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 별도의 이 대상자에 포함되기만 하면 별도의 뭐 신청이나 이런 거 없이 자동으로 평점이 상승하니까 뭐 신청하라는 문자나 이런 거 오시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이 신용평점이 평균 한 37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국 이 신용평점 또 2점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이 평점이 상승한 효과를 좀 연령대별로 쪼개보면 20대 이하의 경우가 47점 그리고 30대의 경우가 39점이 올라가게 되고요. 40대 이상은 35점이 오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약해 보면 이번 조치가 사회 초년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좀 더 이 큰 혜택이 있다,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또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이 사업자들의 업종 비중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도소매업이 30%, 뭐 숙박 음식점업, 수리업, 뭐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지고요. 결국은 이 골목 상권에서 조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간 신용 점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15만 명 정도가 카드 발급 기준인 이 최저 신용 점수가 645점인데 요걸 넘어가게 되면서 새롭게 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요. 네. 26만 명 정도가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자 이 평균 신용 점수 863점인데 요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보다 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이 신용 사면이 이루어진 거하고 동시에 채무 조정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 정보가 등록돼서 그동안은 이 금융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었는데 이 정보를 등록하는 기간도 어제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지금 단축이 됐습니다. 이제 카드를 쓰고 정식 네.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또 참고로 이건 이제 자동으로 신용 점수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 네. 어디에다가 돈 주고 신청하라 이런 네. 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사기라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이게 역차별 문제가 또 항상 불거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이 사면만 기다리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좀 모럴 해저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대출금을 좀 제때 다 갚았던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들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그동안의 이 연체 기록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좀 저신용자에 해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체율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여신업계나 이런 좀 뭐 금융업계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라는 좀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조금 판단을 했다는 뭐 설명을 곁들였고요. 또 그러면서 또 지원 대상 자체도 2천만 원 이하 뭐 소액 연체로 좀 하고 연체금도 좀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들은 좀 최소화했다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한번 연체를 했던 분들하고 네. 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사들의 네. 입장은 어떨까요? 방금 살짝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게 결국은 이런 이 저신용 차주분들께서 새롭게 또 이런 그 카드나 대출 시장으로 건너오게 되면은 또 다른 연체가 금방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뭐 지금 최근에 1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액이 지금 2조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카드론, 뭐 리볼빙 같은 여러 가지 것들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저신용 차주들의 좀 채무 상환 능력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지표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밤새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2월 것? 네. 2월에 미국 CPI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3.1%였는데 이보다 더 오른 데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1%도 웃돈 결과였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0.4%로 1월에 0.3%보다 역시 상승률이 높아졌고요. 특히 에너지비 그리고 주거비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모두 0.4% 각각 상승해서 모두 전문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제 CPI가 3.1%로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은 사실 2%대로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굉장히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졌었는데요. 또 이번에 또다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물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1.12%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또 나스닥도 1.5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국 시장 증시 시작한 것도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CPI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습관적으로 그냥 CPI, CPI 이렇게 그러네요. 쓰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엔화 예금에 가입한 금액들. 이게 사상 최대라고요? 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조 2,129억 엔, 그러니까 약 10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한 달 전보다 5.5%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그 엔화 투자 열기가 지난해에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한 4월 말부터 11월까지 계속 증가세였다가 12월 정도에 약간 한풀 꺾였었는데 그러다가 올 들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이 이제 100엔당 900원에서 910원 정도에서 횡보한 1월에는 엔화 예금이 전월 대비해서 1.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월 들어서는 이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그 이유는 엔저 현상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 다시 900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싼값에 이제 바닥이다라는 생각에 조금 엔화를 사들이려는 매수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 1월에 미국의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 지난해 10월 3.3% 이후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때문에 이제 일본 은행 내에서 물가 목표인 2%에 도달하고 고질적인 엔저를 탄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관건은 일본 내에서 기업 그리고 노조의 연간 임금 협상 기간, 그러니까 춘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봄철에 임금 협상을 말하는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기조가 확산이 되면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 일본 은행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저 현상이 과연 끝날 것이냐, 네. 엔고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좀 흐름,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내다보나요? 일단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 네. 먼저 최근에 일본 은행 인사들이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시장에서는 한 당장은 아니고 한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원하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원엔 환율이 100엔당 880원 밑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에서는 이제 올해 페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본은행은 반대로 과거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예정인 만큼 원엔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이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이 올라도 900원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는 사이에 또 원화도 강세로 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엔화 대비 그 원화 환율 직거래 시장이 없어서 원달러 환율을 그 엔달러 환율로 나누면 엔원 환율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이 또 신규 장비 열심히 도입을 하고 네. 그리고 오래된 장비는 이제 중고 시장에 내놓고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고 마켓 거래하는 것처럼 반도체 회사들도 중고 장비를 이제 내다 파는데 그 중고 반도체 장비를 이제 파는 걸 멈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과 또 대러 서방 제재를 고려해서 이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좀 중단했다라고 지금 외신 FT에서 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보도를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보면 이건 지금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한국도 동참을 해라 이런 미국의 압박이 계속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좀 현실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이 수출 금지를 한 게 첨단 반도체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에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첨단 장비는 당연히 판매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사실은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들은 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향후에 미국이 이 범위 확대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내지는 지금 미국이 명시적으로 이걸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이거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네. 제재 대상이 아닌 구형 장비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앞서서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나 독일, 우리나라, 뭐 일본을 포함해서 동맹국들한테 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해라 이렇게 좀 압력을 쭉 가해 왔고요. 보면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사실 매년 거의 수십조씩 투자를 하면서 이 첨단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낡은 장비는 사실 이걸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자본을 마련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 중고 장비의 가장 큰 수요자가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대부분 이 가전 제품, 뭐 자동차에 사용하는 좀 구세대 반도체들을 생산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미국은 이 오래된 중고 장비라도 어느 정도 보수를 거치거나 하면 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과 이런 기술 고도화들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 좀 중고 장비 공급들도 끊어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 기업들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요. 특히나 또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대러 수출 제한 조치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 대러 수출 제한 조치에도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반도체 장비를 이 중국 바이어가 일부 바이어들이 산 다음에 이걸 좀 러시아에 반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급선도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사실 그 애프터마켓 규모가 또 만만치 네. 않죠. 네. 또 그걸 이제 개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나라 수출 전반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보고서 자체는 이 TBT라고 이 무역기술 장벽 에 대한 얘긴데요. 무역 기술 장벽이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관세 장벽인데 관세를 매겨서 뭐 들여오는 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특정한 제품에 예고 없이 너네 이거 앞으로 인증서 받아야 돼라고 해서 들어오는 시간을 딜레이를 시키거나 그 인증서를 받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해서 자국 기업들한테 좀 유리하게 그 관세 장벽 아니 그 비관세 장벽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역 장벽을 치는 것들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처럼 이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 공급망이 좀 블록화하고 조금 파편화하는 과정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내놨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내에 있는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외 이 TBT 무역기술 장벽이 1% 정도가 증가를 하면 우리 수출 기업이 0.2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 줄어드는 효과로 좀 나타났다는 거고요. 다만 이 무역기술 장벽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출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대기업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출 금액 자체는 이 TBT의 뭐 그 영향에 크게 휘둘리는 중기들이 아니에요. 중기들은 좀 크게 휘둘리는데 대기업들은 크게 휘둘리지는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출 금액 자체는 그대로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 우리 중기들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기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내용들이 지금 보고서에 담긴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산업별로 이 자본 축적 그리고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의 증가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끔 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T. 네.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네. 무역 기술 장벽. 기술 장벽. 기술적인 네. 걸로 무역 장벽을 쳐버리는. 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비관세. 아이고 우리나라가 참 자유무역의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또 우리나라에게는 또 가장 또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강영현 기자. IT 기업의 근무 환경을 들여다본 게 있네요. 네. 근무 환경 이야기 앞서서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 잠깐 전해드리겠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32만 9천 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반면에 청년 취업자는 6만여 명 줄어들어서 감소세 역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IT 기업의 근무 환경, 네. 청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근무 환경 역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 플랫폼 그리고 게임 등의 그런 이런 업종에 있는 기업들 60개 사례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이제 해서 총 14억 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적발이 됐는데 수당별로 보면은 뭐 연장, 야근, 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원래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주고 또 퇴직금도 안 주는 이런 순서대로 수당을 안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숫자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월 20시간까지만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일해도 근무 수당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총 400만 원 정도를 체불을 했고요. 또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 휴가를 적게 부여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300만 원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로 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100회 넘게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한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센터장이 이제 무기계약직 직원한테 내가 너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바닥 그렇게 넓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고용 불안을 유발을 했고. 재연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또 다른 게임 개발 업체에서는 팀장이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뭐 화장했네? 예뻐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를 미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요. 또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고 또 임금 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사항을 누락하는 등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사실 IT 기업들이 다 대기업만은 아니고 또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또 그 안에. 사람들의 문제도 또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런 회사들 어떻게 앞으로 뭐 처벌을 받거나 어떻게 됩니까? 네, 고용부에서는 일단 고의 상습 법 위반 기업 한 개는 이제 즉시 사법 처치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또 나머지 기업들은 근로 시간 관리 등 이제 시행 조치 후에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독 결과에서 그러니까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이제 다수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18일부터 2주 동안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근로감독 시에 휴식권 관련해서 그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 직무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올해 700만 명 이상이 이것을 받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보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매달 이것을 33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이 연금도 같이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범위를 점차 좀 줄여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걸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연금일까요? 이 연금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노인연금이라고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아, 그거 아니고 다른 네 글자, 다른 네 글자입니다. 노령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노령연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네 글자입니다. 이거를 또 여섯 글자로 이 노령연금까지 합쳐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찾아봤는데 네 글자가 정확한 용어더라고요. 아, 이런 기초 상식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경제 상식 퀴즈였습니다. 방금 힌트 나갔죠?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카드회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해 코인 노래방 매출액이 60% 증가했고요. 신규 가맹점도 3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 다들 이제 노래방 안 가셔서 참 그 업종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또 우리나라 흥이 많은 민족이어서 이 노래방 문화 빠질 수가 없는데 또 최근에 또 이 노래방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래방의 재미난 역사.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방 요즘 자주 가세요? 아, 요즘엔 자주 못 가요. 그 전에는 노래방에서 사셨고요. 네. 노래방에도 언제부터 다니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부모님이랑도 같이 다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릴 적에. 네네. 딱 몇 살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닌 기억이 저도 나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노래방이 많이 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노래방이라는 이 시스템이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사실 노래방 이게 방음이 잘 되는 방에서 반주기를 틀어두고 노래를 부르는 네. 장소죠. 첫 노래방 영업은요. 1991년 5월 부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부산시 남구 광안리 해수욕장의 하와이 비치 노래 연습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300원을 이제 기계에 넣으면 네. 반주기계가 작동하는 형태였습니다. 아, 당시에 그럼 코인 노래방이었던 거네요. 아, 300원이었다. 네. 근데 그 전에도 노래 부르는 공간이 있긴 했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당시 이제 부산 사람들한테 노래방 자체가 이렇게 새로운 문화는 아니었던 걸로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970년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가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었잖아요. 뭐 지리적 위치나 뭐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오가는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우리 정부가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일본 관광객들이 부산에 정말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유흥 문화인 가라오케 이제 거리에 흔하게 들어섰는데요. 그러니까 가라오케가 일본말로 이제 가라오케스트라 요 준말인데 그러니까 사람 말고 기계가 여러 반주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서 뭐 반주 기계가 있고 거기서 노래 반주가 나온다. 이거 자체는 이렇게 신선한 문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가짜 오케스트라, 가라 오케스트라 해서 가라오케. 재밌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 노래방 가라오케 그대로
들어온 거는 아닐 것 같은데 형식이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좀 달랐을까요? 아 조금 이제 처음에는 달랐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끼워놓고 이제 CD 끼워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발명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자동 기계. 그러니까 그 밤주. 안에서 예 자동 반주 기계.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본 가라오케 반주기를 모방하려고 애썼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가라오케 반주기는 비디오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라고 커다란 CD 같은 매체를 이 안에 집어넣게 되어 있었어요. 레이저 디스크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는 노래방 반주기는 이제 테이프 CD 갈아 끼우지 않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 익숙하던 시스템이 편리하게 변하면서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개인적이고 소규모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문화적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라오케는 가수들 반주용 테이프 틀어주고 이제 그 로비 같은 데서 서로 모르는 손님들이 단체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한 건데 우리는 이제 좀 이제 그 아는 사람들끼리 혼자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신나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신 포인트였다면 좀 혁신 포인트였죠. 아 어떤 그 홀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게 참 부끄럽긴 한데 네. 방에 들어가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면 또 더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노래방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 예, 또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 노래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신나고 기분 좋은데 이제 점수 나오잖아요, 끝에. 아, 이제 점수. 네네. 이제 친절하게 점수까지 매겨주니까 이제 단체로 놀기 좋았죠. 이제 뭐, 너 100점, 뭐, 나 뭐 몇 점 하면서. 그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방이 주변에 좀 퍼져나가고,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인기가 금세 전국으로 번져가지고요. 처음 영업 시작한 지 2년 만인 1993년에 전국 노래방 업체가 2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2만 개를 넘었다고요? 네. 열풍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기사 그, 90년대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도 부모님이 동네에서 노래방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했었어요. 많이 갔었죠. 근데 그 초반에는 노래방을 막 정부에서 단속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게 가라오케에서 변형된 문화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오케는 대체로 유흥 측면이 좀 강조된 네네. 문화예요. 안에도 범죄도 좀 일어났고 아무래도 음주문화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술 마시고 노는데 노래도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 뭐 익숙한 이게 내 18번이야 같은 용어도 여기서 나와서 자리 잡은 것이고요. 네네. 이제 뭐 국립국어원에서는 애창곡이나 단골 노래 정도로 순화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문화가 좀 다른 가족 중심의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또 이제 그 단속이 없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라오케 이제 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단속이 많았죠. 어 그래요. 그리고 애창곡 18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게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이었던 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앞에서도 2년 만에 노래방 업체가 2만 개를 넘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급성장 계속해서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갔죠. 노래를 부르는 게 주요 목적인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일단 노래 자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좀 노래 부르면서 춤추기를 좋아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한 1999년쯤 되니까 이제 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단속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예, 되는 게 아니다 해서 이 흥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노래방이 생긴 7년 만에 규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제 정부 규제라고 하면은 시장을 누르거나 이제 사람들의 욕망을 완전히 좀 억압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죠. 시장의 방향이나 경로를 이끌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부가 노래방을 아예 가족 대상 사업으로 틀어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그 단속 업종이 안 되면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영업 제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에 노래방 이제 리모델링 안 된 데 들어가 보면 미성년자 출입 금지 표지가 조그맣게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뭐냐 하면 1999년 이전에 미성년자 출입을 그때까지는 금지하고 9시 이후 영업을 제한을 하고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도 안 팔고 진짜 노래만 부르는 곳은요. 사실 정식 명칭이 노래 연습장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래 연습장을 보통 노래방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이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데 노래방 관련된 그 사연 추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안진수님이 CD는 레이저 디스크가 아니라 콤팩트 디스크라고 했죠. 이제 그 콤팩트 디스크가 맞는데요. 사실 그 노래방 기기에 들어가는 레이저 디스크라고
훨씬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거의 지름 30cm짜리. 네, 네. 그거 틀어놓으면 그 배경에 막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예, 그거 통해서 예전에 영화도 봤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아이고, 아까 재미난 사연들, 아, 예. 9449님이 조카랑 둘이서 가면 5,000원 넣고 나는 한 곡, 지 혼자 다 불러요. 조카 같이 가주는 게 어딥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노래방 시스템이 네. 처음에는 일본에서 들어왔지만 결국 우리가 이걸로 수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노래방 한창 확산되던 1990년대 초중반에는요. 우리나라 노래방 설비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수출을 하곤 했습니다. 판촉 행사도 굉장히 잘했고요. 중국 사람들도 좀 노래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맞아떨어진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오히려 노래방 기기, 반주 기기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노래방 기기 시장까지 진출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또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있었어서 노래방 시장도 참 중간중간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노래방 호황은요. 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정점을 좀 찍고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문화의 변화 때문인데요. 우리 원래 평일 늦은 밤까지 회식하고 2차, 3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달리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제 한 취업 준비하면서 신입사원이 노래방 회식 가서 부르면 예쁨 받는 노래 리스트 이런 거 좀 미리 네. 만들어뒀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새는 그렇게까지 이게 당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쵸.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가 자리 잡고 부정청탁금지법도 도입되고 하니까 이전만큼 좀 회식이 잦기는 어려워져가지고요. 소비 트렌드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노래방 이용도 좀 줄어들었고요. 다만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네. 혼자 서 짧은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이제 팬데믹 이전에 잠시 유행을 했고 이제 또 자리 잡을 만하니까 팬데믹이 와가지고 좀 안타깝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노래 반죽이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다고 하고 코인 노래방도 다시 좀 이제 가입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래의 노래방이 이렇게 코인 노래방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요. 기기가 새롭게 들어가고요. 또 일본 수출도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업체들은 이제 다시 열심히 해서 이제 인터뷰 같은 기사를 보면 네. 우리가 음원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맞아요. 다짐이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따로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뭐 마이크 연결해서 혼자 집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방도 나오고요. 네. 이 시대에 따라서 참 변합니다. 그리고 회식 문화 많이 달라지면서 예전에는 진짜 2차, 3차는 무조건 노래방 한번 가고 끝나고 또 해장국 뭐 이거였는데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회식을 안 하니까 오히려 두세 명이 들어가는 코인 노래방이 또 그 틈새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연 거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노래방 어떤 구조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노래도 이 산업에 따라 달라졌다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노래방 기기 업체들이 우리 음원 플랫폼 기업으로서 네. 도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에서 노래방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사실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에 담기는 콘텐츠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플랫폼하고 콘텐츠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간장종지에 계란프라이 담아 먹으면 너무 불편한 것처럼 이제 네네. 맞는 그것이 있는데 이제 노래방이 인기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신나는 노래가 굉장히 좀 중요했고요. 네. 엄청난 가창력을 요구하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좀 부르기가 그렇죠. 그렇죠. 혼자 일반인지. 들어가서 불러야죠. 네. 그래서 네. 다 같이 부르지 않는 노래가 굉장히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제 확실히 이게 90년대 가요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각종 차트에도 당시에는 노래방 재생 성적이 몇 노래방에서 얼마나 많이 불렸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면서 살아난 장르가 사실은 트로트예요. 지금 이제 1950년대,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60대, 이제 70대시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이분들을 얼핏 생각하기에 트로트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청춘이실 때는 청춘 장르가 포크송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포크송 세대신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트로트와 뽕짝 세대처럼 되어 있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노래방에서 편하게 부르기가 신나는 노래가 이제 트로트다 보니까 다른 노래 장르들은 이제 세월 따라서 뭐 유행 따라서 이제 가버렸는데 노래방 그러니까 노래방은 항상 이제 트로트 애창곡 해가지고 노래방에 붙어 있고 계속 부르니까 이게 예, 노래방과 함께 계속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코인 노래방으로 대세가 좀 바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취향이 조금 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음원 시장에 이제 노래방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다 같이 부르기 신나는 노래보다는 혼자 부르기 알맞고 편한 노래로 트렌드가 바뀌고 이제 음원 시장도 그에 맞게 좀 재편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오래간다. 네. 야, 이게 노래방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창곡의 이제 상위 랭커들도 달라지는 거네요. 네. 재미납니다. 오늘 노래방의 역사 라떼 경제사동에서 들어봤고요. 어피티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같이 다녀오시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2만 9천 명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9만 7천 명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국내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가품과 유해 매체물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 업종에서 불공정 계약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정한 계약 조항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의 움직임, 소비의 움직임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조용한 공간이 유행이에요? 네. 어디 뭐 절에 찾아가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상업적인데 조용한 공간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국내에서 네. 침묵 그리고 조용한 이런 고요한 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는 동네 상권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말소리가 일단 없고요. 네. 그리고 귓가를 울리는 이 특별한 소음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컨셉으로 하는 카페나 식당 그리고 이런 새로운 공간들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지금 등장하게 됐는데요. 아, 조용함이 주는 가치가 무엇일지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공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주 가는 동네에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 오히려 유행이다. 네. 근데 카페를 가도 네. 막 대화하러 가는 건데 거기서도 대화를 그럼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를 가는 이유가 뭐 업무상 네. 미팅을 하러 간다든지 그쵸, 사람 만나러 가고 네,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네. 그런 장소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대화 자체가 금지된 카페들이 예, 생기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제가 아니라 금지. 네, 금지예요. 금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길 왜 가요? 네, 이 카페는 주로 혼자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많겠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요. 카페 입구부터 들어오기 전에 대화 금지입니다를 수칙으로 붙이고 메뉴판에도 대화 금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용 수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카페들이 모두 독서실 같이 숨막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뭐 배경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카페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 사장님들도요. 소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네네. 그 커피머신 같은 경우 사실 소음이 나잖아요. 원두 갈 때 소리 크죠? 그렇죠. 그래서 수동 그라인더를 쓰시고요. 팔 아프시겠네요. 네. 그리고 뭐 제빙기나 믹서기 같이 큰 소리가 나는 도구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굉장히 컨셉에 진심이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오로지 흐르는 건 숨소리와 그쵸. 음악뿐. 네, 음악도 맞습니다. 이제 잔잔한 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 주문하려면 여기요 저기 좀 불러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띵동 벨 소리도 클 테고. 네. 어떻게 해요? 네. 커피 주문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대화 금지의 진심이냐 아니냐가 좀 판명이 되는데요. 네. 몇몇 카페에서는 주문이나 계산까지는 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제외하고는 귓속말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용 수칙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카페에서는 주문 자체도 대화로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 주문은 인스타그램 DM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주문, 카톡 주문 아니면 메모 쪽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리 없이
주문을 하는 그런 카페들이 또 있고요. 휴대전화 자체도 무음으로 해둬야 되고 또 사진도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조용하게 그러네. 찍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DJ한테 이렇게 신청곡 내듯이 메모로 이제 갖다 주고 그쵸? 자기가 주문하는 커피 적어서 이제 내고 재미납니다. 네. 근데 카페뿐만 아니라 식당도 이렇게 말없이 밥만 먹어야 하는 것도 늘고 있어요? 네. 요즘 이제 식당에서도 대화 금지나 대화 지양을 원칙으로 하는 식당들이 속속 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서울이나 경주 등지에서는 이 대화가 금지되고 메시지로 주문을 받는 식당이나 바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들이 전국에 10여 개 정도로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또 아예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지양하는 식당들은 사실 예전부터 속속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여러 지점이 있는 유명 베트남 쌀국수 브랜드가 있는데요. 거기는 몇 년 전부터 큰 소리의 대화를 지향하는 컨셉을 갖고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딱 들어가게 되면 큰 대화를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 옆 사람에게 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하게 말해달라는 거죠. 누구나 조용하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혼밥 고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로 이제 혼밥 하시는 분들이 조용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네. 카페 또 식당뿐만 아니라 또 도심에 사색하는 공간들도 또 많이 늘고 있나 봐요. 네. 이 서울 중구에는요. 예약제로 운영하는 공유서재가 있는데 네.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개인 작업을 다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대화는 금지되는 이런 서재들이 또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혼자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각자의 시간에 몰입하면서도 또 공간에 모인 사람들과 말없이 유대감을 갖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를 보이는 공간입니다. 저 사람도 혼자 왔구나. 네네네. 저 사람도 조용히 있고 싶구나.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거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계세요. 박민호님 네. 그런데 왜 가? 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안직화님은 너무 좋다고 또 하시고. 네네. 사람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그쵸. 실제로 여기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는 어때요? 네. 사실 안 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대화하지 않으려고 돈까지 내고 카페에 가야 하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대화를 안 하면 뭘 하지? 멍 때리는데 돈을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내가 이 굉장히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조용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데요.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삶 속에 한 줄기 빛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혼자 있고는 싶은데 고립되고 싶진 않아요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침묵을 지키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네. 베란다에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정말 고립되고 싶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같은 숨을 쉬면서도 조용히 사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공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게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도 이런 좀 흐름이 있나요? 네, 사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대화금지 카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원래 혼밥 네, 이런 네. 거 혼자서 밥 먹는 거 더 먼저 유행했었는데 네. 아예 대화 금지 자체도 여기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는 음악을 틀어주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화를 금지시키는 이런 카페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좀 화제가 된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말이 없는 카페 이렇게 해서 팝업으로 열었었는데 이 카페는 특이하게 말이 없이요. 메뉴를 주문하는 것을 손짓 발짓으로 직원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막 여러 가지 막 손짓 발짓을 하는 거죠. 거의 가족오락관 느낌으로.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진짜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이 손짓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메뉴가 잘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잘 들어갔으면 또 기분이 좋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해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형 공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프라푸치노 이런 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지.
난감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이 심각한 수준의 소음이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프린트라는 앱이 미국 전역에 또 새로 생겨나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열면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는 그런 앱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 보통 장소, 시끄러운 장소로 평가를 하고 조용한 장소로 따로 선별된 장소만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앱도 또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최근 트렌드가 된다라는 건 예전에 뭐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사실 2018년도에도 이런 휴식 트렌드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휴식처로 집이 각광을 받았었어요. 집. 네. 뭐 언제나 영원한 휴식처죠, 진짜. 그렇죠. 네. 집에서 잠자고 집에서 TV 보고 휴식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말이 홈캉스. 홈캉스. 네. 집에서 바캉스를 보낸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휴식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최근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 전반적인 외로움 수준을 측정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외로움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 응답자 중에 90% 이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한국 사회 내 외로움을 체감하는 대중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카페나 식당들이 또 인기를 끌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혼자 있고 싶지는 않고 고립되기는 싫은데 그래도 조용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금은 느슨한 휴식을 이런 카페나 식당들에서 또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있는 거네요. 네네. 외로워. 그리고 혼자 사색은 하고 싶지만 고립되고 싶진 않아. 그렇죠. 저 옆에도 혼자 온 사람들과 같은 분위기 속에는 있고 싶어. 네. 야, 묘한 트렌드 하나 배웠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그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또 애플리케이션, 특히 틱톡으로도 점철이 되는데 틱톡 금지법,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또 미국 대선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